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앞세워서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 또는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그린벨트도 돼요. 그린벨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탐사전을 온 정촌수 PD입니다. 저희 취재팀은 지난 1월 8일 제2국정농단 시리즈 1탄 엑스포 일부러 진 거야 사우디 이권 내 손에 있다라는 썸네일 제목을 시작으로 1월 15일 2탄 김춘식 집무실에서 발견된 일경 3촌조 장고 증명서 그리고 1월 22일 세 번째 시리즈 이 세상은 금수대소술에 지배되어 있다와 1월 29일 4탄 김건희 동성 친구 충격 제보 그리고 김춘식과 통화됐다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처음 약속드렸던 총 10부작에 해당되는 제2국정농단 특정 보도는 벌써 다섯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1, 2회에 비해 횟수를 거듭할수록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증거와 합리적 의혹 보도를 하는 이번 제2국정농단 시리즈 보도를 여전히 정치권이나 언론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 탐사전을 온 취재팀이 기댈 곳은 오로지 시청자 여러분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널리 각자의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해 주시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담벼락이라도 대고 말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천문학적인 이권을 쥐고 흔드는지 제2국정농단의 실체를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도해드릴 다섯 번째 내용은 지난해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특정 보도를 통해서도 초반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다시 복기를 해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여름 논란이 됐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종점은 기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병산리를 종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간 논쟁이 시끄러웠습니다. 2021년 기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한 예상 도로인 양서면 쪽으로 양평 JCT를 내는 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지난 2023년 5월 국토부가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씨 일가 땅에 있는 강상면으로 양평 JCT를 내는 안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이유만으로 지난 여름 전국은 뜨겁게 달구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팀이 발견한 더 큰 이권은 단순히 김건희 씨 선산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양평 JCT를 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8월경 양평군은 갑자기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동홍촌 나들목과 연결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합니다. 원래는 기존 2021년에 발표한 양평 양서면 JCT에서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간 설악 IC와 연결하는 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양평군은 계획안을 변경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김건희 씨 일가 땅에 있는 강상면에 종점을 둔 국토부의 변경안대로 추진을 하되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동홍천 IC와 연결하자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이곳. 용문사 남쪽에 있는 양근리, 백안리, 공흥리에 무더기로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용문산이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입수한 첩보는 김춘식 씨가 최은수 씨 일가의 땅들을 지나 용문산의 터널을 뚫어 용문산 관광단지 바로 코앞까지 길을 내고 그리고 동호천까지 가는 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놀라운 첩보였습니다. 김 씨는 그 계획에 따라 실제 용문산 관광단지 입구 신점리 일대 땅에 대한 지주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추수 씨 입장에서는 이 일이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여름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나서서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더 문제가 불거진다면서 다들 조심해야 하는데 하면서 불만을 제보자에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림도 돼요. 그림 될게요? 아, 그래서 저 그게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양평에 여기 오다 보니까 뭐 고속도로 막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게 고속도로죠. 송파에서 바로 뚫려요. 아, 송파에서 일이요? 이제 15분 거리. 15분 거리. 그게 뭡니까? 뭐 반대하고. 강화 요 밑에 요 강화면 이제 요 밑에 그 삼거리 있잖아요. 예예, 삼거리. 거기 걸로 인터체인지요. 거기서 거기요. 큰 산을 뚫고 들어와 나와요. 아, 큰 산을 뚫고요? 그럼 송파에서 바로 오는 거죠? 그렇죠. 야. 왜 그렇게 그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져 있고 그렇게 쌈박질을 하나 저는 잘 몰라가지고. 조심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 씨는 제보자에게 지난 여름 전국을 시끄럽게 달궜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설명하며 원희룡 장관 등이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며 조심들 해야 하는데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충식 씨를 잘 아는 또 다른 지인은 취재원에게 김충식 씨가 원희룡 장관을 욕하며 입을 다물라 했고 나가서 떠들지 말라고 했다는 충격적인 얘기도 듣게 됐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양평 이쪽 그 인건이 땅 문제 생긴 거 있잖아요, 경찰이. 네. 문제 생긴 거 있는 김충식이 입이 찢어진대. 아, 왜요? 그게 잘 돼도 더 좋은 거고 잘못 돼도 일단은 그렇게 이름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원희룡이가 입 다물라고 그랬대. 원희룡이 나 나가서 입 다물라고 먼저 나가서 물어보면 모르는 척하고 두 번 다시 입 놀리죠. 열린공감TV는 지난 2023년 7월 31일 보도를 통해 김건희 로드, 종착지, 여길 노렸다 라는 썸네일로 다음에 영상 보도를 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평서울고속도로 종점 예정지인 강상면 병산리까지를 끝으로 보고 있다. 즉 그곳 임야 24,063제곱미터와 중부 내륙고속도로 건너편 1,895제곱미터 병산리 최원순 일가 땅이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와 모친 최원순 일가는 병산리 땅만 사들인 것이 아니었다. 양평 이곳저곳에 가족운용회사 ESIND 명의와 가족 명의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 지금 현재 저는 최원순 씨, 윤석열 장모 최원순 씨와 김건희 일가가 갖고 있는 여러 양평 땅들을 찾아서 매주 토요일만 되면은 현재 양평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중인데요. 굉장히 유의미한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에 따라서 제가 현재 그 땅을 확인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의 땅은 병산리 땅 이외에도 교평리에 4,872제곱미터와 양근리에 337제곱미터, 그리고 공흥리와 백안리에 각각 416제곱미터와 3,341제곱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강상면 병산리의 29필지는 현재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땅이고 병산리를 거쳐서 양근교를 지나오면요 양근리가 있습니다. 그 양근리에도 현재 최원순 씨의 땅이 있고요. 양근리를 지나서 공흥리를 지나갑니다. 공흥리에도 땅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백안리예요. 백안리까지가 현재 종점으로 알려져 있죠.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요소요소의 땅을 사놨는지를 저희가 쭉 취재를 해왔는데 오늘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 장모가 이렇게 양평의 강상면 병산리, 그 다음에 양근리, 공흥리, 백안리에다가 땅을 샀는지를 오늘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아마 열린공감TV가 오늘 최초로 밝혀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끝까지 취재를 해서 단독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열린공감TV에는 왜 최원순과 그의 전 내연남 김충식 등이 병산리 쪽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내려 했는지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탐사 취재를 진행했다.
매주 양평을 수개월 동안 취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서울에서 양평으로 관광과 휴식을 즐기러 오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왜 이들은 양평 일대 여기저기에 땅을 사들였던 것일까? 열린공감TV는 이들이 사들인 땅을 직선으로 그어 가상의 도로를 만들어 보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상면 평상리 JCT 예정지에서 양근대교를 지나 양근리 그리고 공옥리와 백안리까지 길이 뚫린다면 그 뒤에는 바로 국내 최대의 명산으로 불리우는 관광지 용문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열린공감TV는 이들 최씨 일가가 사들인 마지막 땅의 종착지인 백안리 462-12번지를 찾았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땅이 백안리의 장모 땅입니다. ESIND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고요. 농지입니다. 전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고 엄청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이 땅입니다. 자, 엄청 넓습니다, 여러분들. 양평 백안리에 있는 장모의 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더 넓네요. 해당 전답은 누군가 각종 채소 등을 심어 농사를 짓고 있었다. 문제는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농사를 이곳에 짓고 있다는 건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땅의 주인을 인터뷰해 보았다. 네,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요 앞에 있는 요 앞에 있는 농사 짓는 분들, 네. 혹시 농사 짓고 계세요? 몰라요, 그 사람들. 모르세요? 네. 신경 쓰지도 않고. 네. 뭐 만났다 그러니까 뭐. 여기 저기 뭐 대통령 장모 땅이라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아니, 그거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모르겠어요. 여기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도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농사 짓고 계신 거죠? 네, 그냥 뭐 왔다 갔다 설해야지 하는데. 근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보통 짓지 않나요? 어쩌다 뭐 와서 아니까 누군지 뭐 신경도 안 쓰고. 신경도 안 쓰고?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장모 땅이래요, 여기가.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누가 저기 짓고 계시는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처음 듣는 소리예요? 네. 네. 왜냐면 그러고 알아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 아, 그러니까 땅 주인도 모르고 아무튼 농사 짓고 계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누군지도 신경도 안 쓰고. 최 씨 일가의 백안리 땅 뒤로는 병풍 같은 용문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용문산으로 오를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용문산은 남한강과 홍천강에 둘러싸여 있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으로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등극하면서 용문산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명산이다. 용문산에는 용문산 자연휴양림과 각종 야영장에 있는 관광단지로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다. 현재 서울에서 용문산을 가려면 6번 국도를 타고 미사리를 거쳐 팔당대교, 양평, 홍천 방향으로 꺾어 마른 교차로에서 신전리 쪽 용문산 관광단지로 가야 한다. 가는 길은 왕복 1차선의 좁은 도로를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주말 등에는 차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지옥 같은 도로 체증을 겪을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김건희 일가의 마지막 땅인 백안리에서 용문산 관광단지 전문까지 터널이 뚫린다면 어떻게 될까? 열린공감TV는 너무도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바로 최은순의 전 내연남 김충식과 그의 수하들이 최근까지 용문산 관광단지 정문 쪽 신점리 일대의 지주를 상대로 이른바 지주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 최근까지 작업을 했어. 백안리에서 터널 뚫어가지고 여기 신점리까지 길을 내는 건데 여기 땅 주인이 할아버지 집안이거든. 그 자식들이랑 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땅 팔라는 그 자식들 각자 생각이 다 다르잖아. 가격이 달라서 잘 진행이 안 되긴 했는데 하여튼 얼마 전까지도 계속 여기 땅이랑 저쪽 너머 땅까지 지주들 찾아다니면서 가격 흥정하고 다녔다니까. 해당 녹취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재현하였지만 이 사실은 신원리 근방 주민들의 복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경산리에서 여기도 용문산에 올라면 용문산 여기 터널 뚫으면 금방 오잖아요. 삥 안 돌아오고 네, 공이 거쳐서 이렇게 오니까 공이 백안리 거쳐서 오니까 금방 올 거 아닙니까? 네. 용문산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점리 용문산 관광단지 주차장 입구 앞까지
기존 6번 국도를 따라 오려면 고흥리에서 봉성리, 삼성리, 금곡리를 거쳐 최소 15km를 와야 한다. 좁은 1차선 도로를 따라 올라와야 하니 자차를 이용해도 시간상으로 좁기 30분에서 최대 1시간 거리다. 하지만 강상면 병상리 JCT 예정지에서 양근대교를 지나 양근리, 공홍리, 백안리 그리고 용문산 입구 신잠리까지 논스톱으로 길이 뚫린다면 공홍리에서 용문산 관광단지 입구까지는 불과 2, 3분이면 도착하게 된다. 열린공감TV가 알아낸 이 충격적인 의혹은 강상면 병상리 JCT에서 김건희 로드가 멈춘 것이 아닌 바로 용문산 관광단지에 이르는 길목마다 최은순 일가의 땅이 포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너무나 충격적인 김충식 씨의 말대로 김건희 일가의 땅을 지나 용문산의 터널을 뚫는다는 말은 실로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탐사 전월 온 취재팀은 당장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평군청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네네. 그 용문산 지나는 노선이 있어요. 그 빨간 점을 보면 용문산도 지금 양평 관할인가요? 용문산 지나는 그러니까 용문산도 행정구역상 양평이 관할 구역인가요? 용문산이요? 네네네네. 용문면. 용문면이요? 네네네. 용문면 양평 지역이죠. 그러면은 용문면 지날 때 여기에 터널 구간이 있나요? 그 노선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동홍카 IC가 노선. 아니, 그거는 그냥 건의만 한 거지. 네, 건의는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산 지역을 지나잖아요. 예. 여기에 지금 터널 뚫어요? 그거는 그런 거는 뭐 저희가 뭐 터널을 뚫어야 된다 뭐 그렇게 고려한 거는 아니죠. 근데 터널은 예정돼 있나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그냥 말씀드릴 거는 건의를 하실 때도 그냥 이응 잠시만요. 동홍천 IC를 뚫을 때 그래도 대략적인 예산이나 이런 거는 감안을 했을 테고 예산을 감안할 때는 어떻게 도로를 짓고 그다음에 터널을 뚫고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그냥 동흥천에 연결되게끔 건의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네 그냥 예산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노선만 건의했다는 거에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간다는 예산 계획도 없이 예 그냥 그 동흥천으로 그냥 건의만 했어요. 예.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게 예산 계획도 없고 예 그냥 신규 조사를 한 거고요. 신규 조사를 했을 때는 타당성을 대략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라도 그거는 건의를 한 거고 이거는 의견만 여쭤본 거고 저희가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거를 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협의만 드린 거예요. 예. 협의만 드렸다? 의견만 제출한 거다. 예. 그래서 뭐 터널을 뚫을지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거는 그쪽에서 판단하는 거니까요. 예. 교수님이 예. 신년사에서 밝히신 게 있잖아요. 그거는 건의했다라는 거죠. 예, 그 건의한 노선도를 그럼 얻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내부 자료라서. 교수님이 그 뭐라 그럴까? 설명하실 때 썼던 어떤 거기 슬라이드 자료인가요? 그거는 그쵸. 예. 슬라이드 자료고 예. 그렇게 해서 공개는 가능한데 예, 뭐 언론에 내부 자료를 어떻게 드립니까? 취재팀은 양평군청에서 만난 담당자를 통해 김충식 씨의 주장대로 실제 양평군에서 국토부의 용산문을 지나는 도로 계획을 건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평군청 담당자는 터널을 뚫는 문제는 모르겠다. 우리는 용문산을 지나는 도로를 건의했을 뿐이다 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터널을 뚫을 수밖에 없도록 건의한 것이고 예산은 국토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취재팀은 이번에는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의 용문산 터널 작업에 대해 문의해봤습니다. 그 길을 동홍천 IC까지 연장해달라고 왜 노선을 하나 건의를 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네요. 경기도도 알고 양평군도 알고 대리님이 담당자라고 하던데 대리님은 모르세요? 누가 제가 담당자라고 하던가요? 아까 좀 전에 전화드렸더니 김대리가 담당자라고 하시던데 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담당자가 대리님이 맞으세요? 네네 맞아요.
그럼 양평군에서 강화 IC로 해가지고 건의한 거는 기억나세요? 그게 언제적이죠? 언제쯤에? 작년 6월인가 할 그럴 거예요. 잠시만요. 근데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그 노선도가 동홍천 IC까지 이어지잖아요. 네네. 그때 여기 용문산 지날 때 혹시 용문산 터널을 뚫게 되나요? 그게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네네.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확인을 제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전화를 드릴까요? 제가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담당자는 취재팀에게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 전화는 없었습니다. 도로공사의 어이없는 해명에 취재팀은 이번에는 용문산 터널을 뚫을 예정인 김건희 일가땅 백안리에서 터널을 뚫을 경우 반대편 신점리에 대한 지조작업을 과연 김충식 씨가 하고 있는지 근방 중개사무소와 제보자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용문산 관광단지 입구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소입니다. 예, 예. 그렇더라고요? 동홍천 쪽으로 고속도로가 난다고. 예, 예. 얘기를 내가 들었어. 부동산 중개소 주인은 얼마 전부터 지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그들이 무려 30만 평이나 매입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찾아오신 분들이 있다. 부정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찾아온 분들 그 어느 사람 그 땅을 사려고. 아, 그와 관련된 무지개 돌아다녀요 여기. 예예. 그 땅을 30만 평을 사려고. 취재팀이 확보한 용문산이 있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에 대한 많은 토지와 임야 등 땅에 대해 한 신탁회사에서 공매를 진행 중에 있으며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바로 용문산 관광단지 입구, 신점리 용문산 일대에 대한 방대한 지조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문서입니다. 지조작업이 진행 중인 곳과 진행해야 할 곳 등을 표시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현 양평군 군수는 전진선 씨입니다. 전 군수는 자신의 일정을 공개하는 페북에 김충식 씨와의 만남을 아예 공개할 정도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희 취재팀은 수차례의 전 군수에게 반론권을 주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양평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김충식 씨와 최훈신 씨의 관계를 잘 아는 지인은 취재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두 달이 세 달이 넘어가도 김충식 씨는 다 알고 있잖아. 본전 그렇죠. 아주 처음 시작서부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군수 여기 군수천 전국 쪽이가 뭐 땅을 빌려주고 X라고 주접을 떠는 그것도. 네. 아, 그 위에서 시작이 내려와서 하는 거야. 방금 들으신 것처럼 양평 군수 전진선 군수가 김충식 씨에게 땅을 빌려준다는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평군의 김충식 씨가 자신을 스스로 기념하는 김충식 아트사트를 건립할 거고 그 부지를 양평군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김충식 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100만 평을 줄 테니까. 아, 100만 평을요? 그래도 이 주일가이니까. 예, 줄 테니까 그걸 원장님이 좀 맡아주세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전부 이제 저것도 이 앞에. 아, 이 앞에다가 하려고 했습니까? 여기서 쭉 내려가면 삼거리 있잖아요. 예예, 예, 삼거리 있습니다. 그거 이제 노탈에 송파서 오면은. 네네. 이제 노탈에 생기에. 네네. 거기에 제가 그걸 기획하고 그걸 하려고 했습니다. 아, 저건 그러면 양평 군청에서 좀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합니까? 땅을. 네, 이제 땅은 이제 군청에서요? 군청에서. 아. 근데 난 이제 저걸 해라, 저걸 이제 저걸 내 설계까지. 어우, 좀 멋지게 잘 됐네요. 김충식 아트센터.
김춘식 씨의 말을 종합하면 양평구청에서 자신에게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자신이 현재 집무를 보고 있는 양평 명인샘 갤러리 앞에 있는 강아아이씨 로터리 아래 수변공원 지역에 김춘식 아트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김춘식 씨는 자신의 아트센터가 양평의 명물이 될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해놓으면 명물이 되죠. 명물이 되고 저건 명물이 되죠. 자신의 이름을 딴 아트센터를 지으면 양평의 명물이 될 거라고 자랑하는 김춘식 씨. 그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조감도까지 만들어 놓고 설계까지 맡겼다고 합니다. 조감도를 보면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조감도인 김춘식 씨 아트센터도 조감도만으로는 압도적으로 크고 멋지게 계획한 듯합니다. 정말 이런 김춘식 씨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취재팀은 다시 한번 양평군의 김춘식 아트센터에 대해 문의해 보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강하 예술공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름은 예술공원인데 저희가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그쪽에 혹시 지금 뭐 아트센터나 갤러리 관련해서 건축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얘긴 처음 들으신다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다른 뭐 그 면에서 관리하는 지금 공원이기 때문에 네네. 면에서 뭐 다른 뭐 무슨 뭘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지는 그건 저희는 이제 확인은 안 되지만 네. 저희 부서에서 군 차원에서 아트센터나 이런 거를 그쪽에 지을 계획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들으신 것처럼 양평군은 김춘식 씨가 말하고 있는 이른바 김춘식 아트센터는 금시초문이란 듯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김춘식 씨가 제보자에게 거짓말로 허위로 자랑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란 건데 거짓말하기 위해 저렇게 조감도까지 A안 B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건지는 그 또한 의문입니다. 양평구청의 해명에 대해 김춘식 씨는 현 양평 전진성 군수와의 사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군수님이나 지금 군수님은 나한테 자주 오시니까 아 군수님 자주 오십니까? 군수님은 여기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아 선생님하고 친하신가 봅니다. 전진성 군수님이시죠? 네. 제가 아주 전 군수님은 나하고 참 네. 군수님이 저한테로 각별하게 해요. 아 각별하게 하십니까? 전진성 군수님이 또 내가 아는 분들이 있다고 친하다 보니까 자기 군수실 오면 제 얘기부터 한대요. 그걸 찾아뵀냐고.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양평구청을 직접 방문해보기도 하고 전진성 군수에게 반론권을 주기 위해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라도 전진성 양평군수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언제라도 반론 보도를 해드릴 수 있으니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보도의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서하남 가밀 제이시티에서 시작되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경기도 북광주 제이시티를 지나 남종 IC를 거쳐 양서면으로 가기로 했던 기존안을 김건희 씨의 일가 땅에 있는 강상면으로 양평 제이시티 종점을 내는 안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로는 계속해서 김건희 씨 일가 땅이 무더기로 발견된 양근리, 공흥리, 백안리를 거쳐 용문산의 터널을 뚫어 동홍천까지 이르게 하는 엄청난 계획을 김춘식 씨가 세우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예고한 바와 같이 해당 도로의 핵심이 되는 곳은 바로 이곳 경기도 광주입니다. 판교 바로 옆 경기도 광주 서울 인근 도시 중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으로 언제든지 개발 위협에 쉽게 빠지기 쉬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린벨트란 무엇일까?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일컫는 말로 그린벨트라고도 부릅니다. 라고 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은 우리들만 살아갈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잠시 빌려 쓰는 땅이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는 미래 후손들의 몫을 빼앗는 행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는 했지만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더욱 강력한 그린벨트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오늘 보도 초반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천명합니다. 저희 탐사전을 온 취재팀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김건희 씨 일가와 김춘식 씨가 소유한 대부분의 땅은 임야 등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곳 광주에서 김춘식 씨는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마법 같은 마술이 펼쳐집니다. 거기 그 산을 뚫고 들어와 나와요. 아, 큰 산을 뚫고요? 그럼 송파에서 바로 오는 겁니까? 그렇죠.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한 경기도 광주시는 북서로는 하남시, 북으로는 팔당호를 끼고 남양주시와 이천시, 남으로는 용인시, 그리고 동으로는 양평군과 여주시를 접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성남시와 판교를 접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면 서울 근교 중 몇 안 되는 초록색이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즉, 타도시에 비해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 이곳은 늘 개발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북광주 IC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송정동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이 있었습니다. 주소는 송정동 산 36-1번지, 35번 중부고속도로를 인근에 두고 있고 45번 국도 장지 JC, 태전 JC가 가까운 땅. 무엇보다 경기도 광주시청이 내려다보이며 경기 광주역에서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인 노른자 중 노른자 위 땅입니다. 해당 임야는 송정근린공원으로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던 곳이 경기도 광주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역으로 발표합니다. 즉, 그린벨트가 해제된 겁니다. 본격 개발에 들어가면서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도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해당 군부대 이전을 오는 2026년까지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대가 있는 자리, 게다가 그린벨트 지역인 이곳 땅의 주인이 바로 김충식 씨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과정 중 열린공감TV는 해당 보도를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복기하자면 해당 임야 땅의 주인은 김충식 씨와 또 다른 한 명이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정대택 씨 간의 분쟁 소송에 있어 정대택 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던 최은순 씨와의 1심 소송을 뒤집고 2006년 3월 피해자 정대택 씨를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윤남근 전 판사의 부인 보영란 씨가 해당 임야 땅을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윤남근 전 판사는 당시 대법관 후보에까지 올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충식 씨는 재판 과정 중 자신과 친분 있는 판사가 법정에 앉아 자신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주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대택 씨는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고 정확히 1년 후 김충식 씨는 윤남근 전 판사의 부인 고영란 씨와 송정동 산 36-1번지를 사들입니다. 구입 당시만 해도 자연 녹지였던 땅을 고 씨는 자신 부부의 아들에게 증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위 땅에 아파트 개발 예정 기사까지 뜹니다. 그리고 이 땅, 송정동 산 36-1에 근저당권자가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으로 설정됩니다. 곧 개발돼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탐사전어론 취재팀이 확인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김충식 씨의 송정동 임야 땅까지만 딱 맞춰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김충식 씨는 제보자에게 자금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다고 귀띔합니다. 자기 자금 조금만 넣고 뒤에 뭐야 그린벨트도 돼요. 그린벨트요? 김충식 씨는 자신이 얼마든지 그린벨트도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 문제는 방금 보도해드린 광주시 송정동 산 36-1번지 땅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시청을 두고 우측이 송정동 땅이라면 좌측은 바로 삼동 땅입니다. 바로 이 삼동에도 김충식 씨의 마법 같은 마술이 펼쳐집니다. 경기도 광주시 삼동 산 114-1번지 역시 도로로 경기 광주역까지 5분이면 닿을 거리입니다. 이곳 땅은 경기 광주시의 도심 좌측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삼동역에서 불과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판교와 도촌동 바로 넘어 땅이기도 합니다.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해당 땅은 판교에서 도촌동을 지나 갈마터널을 지나자마자 보이는 땅으로 이 땅 역시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충식 씨는 이 임야를 자신이 풀었다고 제보자에게 자랑합니다. 이게 바로 요겁니다. 이 그린벨트를 푼 겁니다. 아... 이게 이제 200몇 개 중에서 8개 풀 때 푸는 거예요. 아, 그러구나. 갈마터널 아시죠? 예, 예. 저 성남에서 넘어오자면 네네 갈마터널이요. 갈마터널 막 바로 나오면은 오른쪽에 후 꺼진 데 있죠. 예예. 예. 거기에 여기 바로 이게 요 이게 지금 고속도로 세종시로 가는 거예요. 구리에서 세종시로 가는 거. 그래 요 땅에서 요 갈 이 고속도로가 57m 높죠. 아, 그걸 지금 현재 73,000평인데. 아, 73,000평. 네. 네. 그걸 지금 산업단지로 이제. 아, 산업단지로? 예, 지금. 그 원래 뉴스텝으로 풀었는데, 뉴스텝 법이 그때 바뀌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업단지로? 산업단지로 하는 게 좋다고, 도에서도 그렇게 그 얘기가 되고, 다 그렇게 이제 방향을 바꾼 거지. 김주식 씨는 광주시 삼동 땅에 대한 그린벨트를 풀 때 매우 어려웠고 다들 자신에게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풀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일을 좀 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허가를 또 저거 그린벨트를 풀었거든요. 아, 선생님 직접 그린벨트를 푸신 건 아우, 대단하시네요. 참. 지금 다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그 어려운 그걸 풀었냐고 하지만 내가 박근혜 대통령 일을 좀 했어요. 김충식 씨의 말이 허풍이 아니란 것은 그가 제보자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문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광주시 삼동 토지작업이라는 용역 계약서였습니다. 2019년 5월에 계약이 된 해당 문서의 갑은 명인동산이며 명인동산의 대표는 김충식 씨였습니다. 의뢰 기재된 사람들인 김 씨, 강 씨는 지주 작업을 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김충식 씨는 자신이 그린벨트를 푼 해당 경기 삼동 땅에 국유지가 1만 3천 평이 들어있고 그것이 큰 효자노스를 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유지가 1만 3천 평 들어있습니다. 아, 국유지가 1만 3천 평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큰 효자노스일 거라고 광주시에서 우리한테 그럽니다. 아마 그게 큰 효자 노릇도 할 겁니다. 그리고 광주시 개발공사하고 이름을 이제 같이 붙여서 할 겁니다. 이 명인동산 네. 관련해서 이제 주식회사가 돼 있어서. 아. 방금 김주식 씨가 제보자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한 문서 바로 경기 삼동 땅 그린벨트 해제 관련 용역 계약서는 김주식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명인동산에서 지주들의 매매 동의서를 얻어 그린벨트 해제 개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당 땅은 김충식 씨의 주장대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고 경기도 광주시 관보에도 고지가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들이
당시 경기 광주시의 삼동땅 등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보입니다. 여기 환경부 장관 고시로 경기도 광주시 삼동 산 114-1 일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한다는 관보 내용입니다. 관보에는 주요 토지의 소유자 명단이 있는데 김추식 씨의 말대로 국토교통부, 농림수산부, 경기도동 국유지가 상당수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김추식, 그는 도대체 누구길래? 그가 손만 대면 아법같이 땅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수가 있는 걸까요?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경기도 성남시 판교. 그리고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사건의 시발점이자 무려 16만 평 규모의 성남구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 투자했던 땅. 그 도촌동에서 갈마터널을 지나자마자 등장하는 경기 광주 삼동 땅 등 이 모든 땅과 관련된 일을 과연 최은순 씨가 혼자 해낼 수 있었을까요? 김충식 씨는 자신이 손대는 땅마다 대박이 났다며 제보자에게 이렇게 자랑까지 합니다. 그러시면은 내가 네. 아주 안전하고 네. 아주 그냥 도종 수표 같이 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내가 열어드릴게. 저는 이제 예술가면서 문화학원 네, 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에 대해 잘 몰랐어요. 아. 근데 이상하게 부동산만 손대면 대박을 쳤어요. 아, 예.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예, 예. 난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것도지만 이것은 약 한 흑자가 한 추상적으로만 해도 한 3천억 정도는 오. 흑자가 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명. 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주고 매매동서만 받아버리면 끝나요. 아. 그러면 이제 주로 어디서 돈을 나오냐면 하나신탁 같은 데나 하나신탁이요? 네. 아. 하나은행 같은 데 하나은행이라고 그때 회장님 그때 이것만 받아오세요. 그러면 내가 돈 다 해줄게. 아. 그 땅값이 뭐가 전부 다 건설비로 좀 PF고 다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김충식 씨는 지주들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씩만 나눠줘 버리고 동의서만 받으면 된다면서 추상적으로 잡아도 개발 이익을 무려 3천억이나 얻을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3천억.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해 10월경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버립니다. 김충식 씨의 말대로 대박을 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는 김충식 씨는 경기도 광주 송정동 땅과 삼동 땅 등을 개발해 수천억의 이익금이 생기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무려 700억을 나눠주기로 했다고 김 씨의 오래된 지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대를 이전한다는 말이 있어 지금. 그러면 거기서 돈이 무지무지 보상금이 나온대요. 군부대 이전하면 보상금이 나온다고요? 응, 그래갖고 거기를 개발을 한대잖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김X가 그 저기 판사 그이하고 둘이 그거 땅을 샀고 네. 그거를 시행을 그 누구야 저기 옛날에 저 누구지 저기 윤석열이 여주시청장 할 때 바로 밑에 근무했던 놈이 그거를 이름 다 폭문하니라 700억 준다 했던데 원장님이 원장이 700억을 최은순한테 준다? 최은순한테 그동안에 응? 자기가 많은 신세를 져서 네? 자기가 700억 정도 준다고 보상 나오면 보상 나오면? 네 나도 그러면 버티 10억만 주라 했더니 저야 집으로 못 들어가니까 최은순 씨가? 근데 저것들이 뭔 그 수작이 있어 지금 거기하고 지금 이 양평 도로하고 저것들이 있는 동안에 국토부 장관을 왜 저기 원희룡이를 시켰겠어? 김충식 씨의 경기도 광주 땅으로부터 시작해 양평 김건희 일가 땅인 강상면을 지나
공흥리와 백안리의 김건희 일가당 바로 앞에서 용문산에 터널을 뚫어 신점리 일대에 이르기까지 지주 작업을 성공한다면 양평 서울고속도로 간 주요 거점마다 김충식 씨가 거둬들일 수익은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도로 계획이 완성되면 수혜진은 북광주 3동, 송정동으로 대박을 칠 것이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착지인 김건희 씨 일가 땅 병산리 또한 대박을 치게 될 것입니다. 취재팀이 확보한 김건희 씨 일가 병산리 1000-6번지 공유지 연명부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해당 토지에 대한 공유를 모친 최은순, 오빠 김진우, 남동생 김진한, 그리고 언니 김지영과 김건희 씨 등 모두 5명의 가족이 분할하여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공유지 연명부에서 취재팀은 유의미한 주소지를 찾았는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주소지가 송파구 대우레이크월드 1200X로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김충식 씨는 최은순 씨와 동거할 때 자신의 주소지를 송파구 대우레이크월드 1600X라고 법원에 진술했는데 지난 탐사저널 온의 보도대로 당시 김충식 씨와 최은순 씨가 대우레이크월드 16층에서 동거를 했다면 12층은 김건희 씨와 윤석열 검사가 동거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김충식 씨가 계획한 대로 용문산에 터널이 뚫린다면 양평 공흥리와 백안리 김건희 일가의 땅은 대박을 칠 것이고 용문산 반대편 신점리 일대 땅도 대박을 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충식 씨는 부동산에 손을 댈 때마다 대박을 쳤다고 자랑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그가 남들보다 부동산을 잘 보는 혜안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김충식 씨는 제보자에게 자금을 잘 준비하면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대통령이 문화수석에게 바로 오도를 내리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재단의 법인을 만들어서 공부하시려면 네. 200 정도 가지고 한 300 정도는 내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00 정도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바탕을 잘 만들어서 대통령 문화수석한테 해서 문화수석이 이제 오달을 내릴 수 있도록. 대통령실 문화수석이요? 그렇게 꼼짝 못하고. 김주식 씨가 말한 문화수석은 현재 시민사회 수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수석이 움직이고 그럴 경우 300억 정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김주식 씨는 문화기금이 몇 조가 있다면서 문화체육부 장관인 유인촌 장관을 잘 안다면서 곧 그를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보도는 설을 지내고 제2국정농단 특정보도 시리즈 다음 6화에서 상세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이 세상을 빌어 쓰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은 옷, 잠을 자는 집,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듯 생을 마감할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순간 동안 더 편리하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물질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여러분이 필요한 돈이겠습니까? 열린광TV 탐사전원 취재팀은 취재를 거듭할수록 김추식 씨와 김건희 일가에 대한 정도를 넘는 부에 대한 욕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평범한 일반인이어도 문제가 충분히 될 소지가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대통령의 가족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은 자신 가족의 치부를 위해 쓰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호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